안녕하세요. 크랭키안입니다. 저는 지금 금천에 있는 파주 브레이크 볼링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 볼링장이 브런스윅 바닥에 브런스윅 핀세터에 브런스윅 정비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프로분들은 이제 유재호 프로님이랑 이영재 프로가 있는데 이영재 프로랑은 저는 인연이 깊어요. 이영재 프로가 프로가 되기 전부터 같이 클럽 활동도 했었고 같이 상주리그도 뛰고 했던 이제 친구인데 이제 프로가 돼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찾아왔는데 오늘 없네요. 정비는 이제 빅벤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또 다른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좀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인텐스 마인드셋이라 그래가지고 7월 11일 날 발매를 하는 브런스윅의 신상 볼링공인데요.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인드셋에 기존 나왔던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볼의 이미지는 그 묵직함, 뭐라 그래야 되지, 까불지 않는 그 묵직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처음에 나왔던 마인드셋은 솔리드로 나왔고 두 번째 나왔던 마인드셋은 이제 하이브리드 계열로 나왔으니 이번에 나올 차례는 뭐예요? 펄이잖아요. 이것도 펄입니다. 커버스탁 HK22 에볼루션 커버스탁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펄 소재고요. 에볼루션 시리즈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퀀텀 에보 리스폰스라는 볼에 쓰였던 커버스탁이고요. 그때 볼들을 가만 생각해보면 날렵했던 느낌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마인드셋이라는 볼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강한 코어와 강한 외피 때문에 뒤에서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휘마리가 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펄 소재의 마인드셋이 나온 걸 딱 보고 오, 저 볼은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뚫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몇 게임 좀 쳐봤어요. 뭐 저희 챔프 볼링장에서 쳐보고 라이크 볼링장에서도 쳐봤는데 굉장히 긴 패턴보다는 한 적당한 하우스 패턴 한 42에서 43 뭐 요 정도 패턴 아니 좀 더 짧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에서 43피트 정도 패턴에서 치기에 가장 얇아지는 볼일 것 같습니다. 뭐 정비 초반에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 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오늘 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죠. 일단은 한번 쳐볼게요. 이 빅벤이란 볼링 패턴은 이제 44피트 패턴이지만 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이드에 가면은 볼에 튕겨올 수 있게 약간 되는 패턴이라 보통 여러분들이 하우스 패턴에서 느끼는 그 사이드 튕김을 잘 느끼실 수 있는 패턴이라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길지만 사이드가 세기 때문에 사이드에 대고 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짝 미스를 하더라도 볼이 길게 간다면은 요거는 44피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기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펄 소재의 마인드셋 일단 어느 자리에서 쳐볼까요? 일단은 제가 45피트에서 쳤던 자리가 센터 근방에서 쳤으니까 제가 한 25에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25에서 너무 바깥으로 일찍 나가면은 볼이 빨리 잡힐 수 있으니까 조금 안쪽에서 길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는 확실히 많이 볼이 밀려나가네. 내가 봤을 때 이 자리는 바깥으로 조금만 미스를 하면 볼이 파버릴 것 같아요. 한번 바깥으로도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제가 딱 말한 대로 바깥에 가면은 볼이 조금 세게 잡히죠. 그러면 이제 안쪽도 좀 받아주고 바깥쪽도 좀 받아줄 수 있도록 좀 내려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 정도 사이드를 맞으면은 우리 좀 까불고 튕겨야 되는데 까부는 건 없어요. 제가 마침 아우터 리밋을 가져와서 지금 방금 친 자리에 아우터 리밋을 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딱 기름 없는 구간 만나자마자 볼이 그냥 팍팍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펄 소재지만 아우터 리밋에 비하면은 조금 까부는 게 좀 적다? 라고 느껴져요. 25에서 조금 사이드로 왔으면 예민했으니까 27에서 브레이크 한 5쪽까지 보낸다 생각하고 쳐볼게요. 요거지. 세네, 여기도. 볼이 좀 세게 잡혀요. 지금 요 정도 브레이크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서 기름이 없는 구간을 좀 더 늦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핀이 브런스윅이 아니네.
자, 30쪽까지 내렸습니다. 자, 30쪽까지 내려서 한 3번 반 정도 볼게요. 타겟을. 저는 사실 윗자리에 맞는 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전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윗자리에 맞는 구질이 아니기 때문에 윗자리에 오일 볼륨이 적은 구간을 만나면 볼이 빨리 풀어져 버리거나 이제 롤아웃이 된다고 하죠. 롤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볼이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안정적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볼링장이나 가서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스탠스가 30쪽 스타트예요. 30쪽. 서른 쪽에서 한 3번 반 정도에서 3번 사이. 여기가 제일 안정적으로 포켓팅이 되거든요. 볼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볼이 이렇게 갔다가 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슝 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펄볼계에서 굉장히 묵직함을 담당할 수 있는 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펄볼은 까분다고. 근데 그게 없어요, 요 녀석은. 아, 이거 좀 많이 나갔다. 조금 바깥 미스를 했는데, 이런 하우스 패턴에서는 바깥 미스, 앞쪽 미스를 다 받아주는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저런 볼들이 까불면은 받아주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볼이 막 까불지를 않으니까 조금 바깥에 나가도 둥그렇게 들어가고, 좀 안쪽에 나도 좀 밀려서 들어가고, 정확하게 가면은 또 정확하게 정확한 대로 들어가고, 그 커버 에어리아 영역의 하우스 패턴도 굉장히 좋은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빅벤을 이렇게 아랫자리까지 내려와서 치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칠 때는. 뭐 물론 제가 뭐 회전이 아니면 손 동작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빅밴에서 칠 때는 보통 센터 근처에서 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30쪽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 브런스윅 볼들이 얼마나 현대화되면서 강해졌는지를 조금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살짝 안쪽이다. 안쪽에서 나가도 쭉 타고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네요. 이런 하우스 패턴, 약간 좀 사이드가 열려있는, 사이드가 좀 다운되어 있는 패턴에서는 진짜 이렇게 까불지 않는 펄볼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 이 깻마니 경기들 있죠. 깻마니 이런 데서 아주 빛을 발하지 않을까. 깻마니 다니시는 분들은 요 녀석 적극 추천 드려봅니다. 이거는 도저히 뭐 말할 게 없어. 그냥 볼이 놓으면 알아서 다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제가 펄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얘는 딱 놨을 때 아, 요거는 스트라이크겠구나. 핀 빼겠구나. 알아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핀 진짜 잘 빼. 제가 치다 보면은 분명히 캐리가 와가지고 늘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세요. 요 녀석이 핀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저라면 하우스 패턴에서는 진짜 아우터 리밋보다는 요 녀석입니다. 아우터 리밋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우터 리밋은 약간 캐리 오고 브레이크 다운, 다운 온 레인에서 조금 해결사로 치기에 좀 좋은 놈인데, 요 녀석은 그냥 정비땡, 지금 정비땡이잖아요. 정비땡에서 치기 좋은, 머니볼 같은 느낌? 와우, 우리 믿음의 백엔드 움직임. 상당히 안쪽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서 돌아올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믿고 던지면 알아서 잘 돌아오네요. 우리 조금 누워갔네. 그러니까 누워가면은 볼이 좀 뒤에서 잡혀요. 브레이크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항공샷 뷰 맛집이네요. 항공샷으로 한 게임 쳐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여기 볼링장. 또 옆에 치시는 분께서 너무 더워 보인다고 사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 커피 사주신 분도 브런스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레디컬 티셔츠 입으시고 LT48 프로 퍼플로 볼을 치시더라고요. 미쳤습니다. 이게 빅뱅 패턴이 좀 쉬워서 받아주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도 있습니다. 막 이 볼이 막 진짜 막 막 개미스를 해도 다 들어가는 그런 볼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우터 리미츠에 비해서는 미스폭을 많이 받아주는 볼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건 안 돌아오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너무 안쪽에다 붙였어. 점점 안쪽으로. 점점 안쪽으로. 아,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치면서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점점 강하게는 못 치고 점점 안쪽으로만 쳤습니다. 지금 약간 카메라가 항공차지. 약간 KPBA 경기 중계 약간 하는 각도 같거든요. 홍천컵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쳐보겠습니다. 아, 너무 낮다. 아이. 닭발 세레머니 하고 싶은데, 스트라이크 치고. 편하게 치니까 포켓팅이 훨씬 잘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힘줘서 치면 안 돼요. 너무 안에서 나갔다. 힘이 다 빠졌어. 힘드네요. 마지막 샷. 썸네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멋있는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천에 있는 파주 브레그 볼링장에 와서 쳐봤는데요. 아, 여기 볼링장 역시 브런스윅 정비기계, 그리고 브런스윅 바닥, 그 다음에 핀세터. 아, 그렇다 보니까 아주 볼링 치기가 굉장히 쾌적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텐스 마인드 셋을 제가 오늘 쳐봤는데, 한 줄 평. 묵직한, 든든한, 정직한 펄볼. 펄볼이 항상 까불어서 고민이 하셨다는 분들은 이 볼을 사시면은 펄볼 안 까불 수 있습니다. 보셨죠? 오늘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아우터리밋을 봤잖아요. 아우터리밋에서 좀 까부는데 얘는 까분다기보다는 슉 묵직하게 쓱 가다가 사라라라라라 팡 말려 들어가는 느낌. 핀을 때리는 힘, 그리고 핀을 때리고 밀고 나가는 힘은 뭐 기존의 뭐 솔리드볼, 기존의 마인드셋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제가 살짝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펄볼은 그 맛에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싸대기 빵 때린, 싸대기 빵 때렸을 때 그 볼 모션, 그리고 그때의 핀 액션이 보통 싸대기를, 핀을 땅 때리면 핀이 딱 옆으로 밑으로 딱 쓰러져서 깔리는 핀 액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핀 액션을 기대하고 치기에 굉장히 좋은 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볼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볼들을 보면은 각자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볼들을 보면은 마치 이 잠금 장치처럼 뭔가 잠겨 있어. 이 볼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잠금 장치를 풀어야 이 볼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나한테 맞게끔 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분 뭐 리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제가 여러분들의 잠금 장치를 풀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잠금 장치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이 잠금 장치 풀린 상태에서 제가 리뷰가 나와서 볼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잠금 장치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 이 볼의 포텐셜이 완벽하게 재현되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리뷰를 하고
한참 지나서 아 이 볼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네? 라는 이 볼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 이럴 때 쓰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볼들은 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말해 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이 볼들을 뚫으면서 하시려는 게 뭐예요? 챌린지컵 나가시는 거잖아요. 챌린지컵에 나갈 때 내가 어느 지정구를 뚫어서 내가 챌린지컵으로 나가야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잠금장치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컨시피러시, 레디컬 컨시피러시라는 볼을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하고 제가 아껴놓고 잘 안 쓰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폴리싱을 입혀버렸어요. 그런데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폴리싱이라는 생각을 아예 생각 안 해봤어요. 레디컬 컨시피러시라는 볼은 이 솔리드 볼의 그 묵직함과 살짝의 날카로움 그 맛으로 치려고 했는데 그 친구 구질에는 조금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싱을 입혔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들의 잠금장치를 푸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은 이 볼을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패턴을 만난다던가 라인을 찾는다던가 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딱 보고서는 아 이 볼은 약하네 아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약한 볼도 필요합니다. 특히 레틀러 누 저는요 레틀러 누는요 쇼 패턴에서는 진짜 그거만한 리액티브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쇼 패턴에서 우레탄 만약에 안 가져왔어 뭘로 칠 거예요? 스트로커 분들 아닌 이상은 하드볼로 쳐야 돼요. 그럴 때 쇼 패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잠재적 잠근장치를 풀어서 딱 으아 하고 나올 수 있는 볼은 레틀러 누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패턴에 맞게끔 필요한 볼들이 있는 거고 그 라인업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선수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내 1번 볼은 뭐다 2번 볼은 뭐다 내 벤치마크 볼은 뭐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이 볼은 약해 보이니까 걸러야지 아 이 볼은 강해 보이니까 사야지 아 강한 볼만 사다 보면 나중에 도는 레인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강한 볼만 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뺑 모션이 센 것만 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스무스하게 완전 묵직한 것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녀석은 어디냐 요 녀석은 하우스 패턴입니다. 아 기가 막혀요. 하우스 패턴에서 점수를 내고 싶다 상주 리그에서 점수를 내고 싶다 겜마니에서 점수를 내고 싶다 그렇다면 요 녀석을 찾으세요.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텐스 마인드셋 많이 찾아주세요. Totally 미치 쳐보겠습니다.